그리고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뭐냐면, 예. 입질이 이렇게 까딱까딱 할 때 그때 빨리 채면 잡는 거야. 근데 그거는 아, 빨리 채야 돼요? 그거는 입술이 걸린 거야. 예. 뱉으려고 움직인 거야. 예. 이물질이 있으니까 딱딱한 게 있으니까 뱉으려고 입질 온 건데 그거 놓치면은 놓친 거야. 아. 근데 요 입에 딱 걸린 거는 오문소 꽈요 이게. 아. 꽈가지고 지가 입을 뜯어버려. 아 털어낸다는 게 아, 그런 이거 찢어, 거예요? 이건 찢어. 아. 이거 찢어갖고 도망을 가. 장어가. 근데 아. 먹은 거 있잖아요. 뱃속에 들어간 거는 안 감아요. 그냥 나오는 거야. 이거 뱃속에 있는 건 아파서 그런지 안 감고 그냥 끌려 나와. 근데 내가 연구 많이 해서 이거 잡으려고 입질을 안 해서 못 잡는 거지. 근데 입질 안 하면 아무리 기술자도 필요 없다는 거야. 안 무는데 지금 봐요. 지렁이 그냥 다 나오고 있잖아. 그러니까. 그리고 여기 또 줄도 내가 저기 몇 개 잘라 먹었는데 뭘 잘라 먹으면 참기가 또 예. 이게 입이 딱 맞는 참기가 있어. 예. 그러면 고개 줄을 딱 끊어버린다고. 그래서 아. 와야를 쓴단 말이야, 와야를. 와야는 철심 들어, 네. 철 아니 네. 철. 와야는 못 자르잖아. 아. 근데 와야는 입질이 듬해요. 자, 쇠로 만든 거라 안 움직여서. 근데 저기 박스에 다 있어. 와야서부터 이게 저기 브렉라인 그 어. 6호, 8호는 다 끊어. 근데 10호 매르면 못 끊어. 굵으니까. 사람도 못 끊는 걸 갖다 걔들은 끊는다니까, 요 발로. 민물개가요? 참개, 이거 참개? 이거 연구 엄청 합니다, 이거 잡으려고.